저희 100회 기념식은 마음에 드셨습니까?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사실 오늘 뭘 하는지를 안 전혀 안 알려줘가지고 절대.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주간 애들 100회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축하 사절단이 오셨습니다. 이게 좀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는 네. 또 이렇게 많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이 또 해주셔야지 네. 맞습니다. 더 저희가 더 힘이 나거든요. 자, 저희 주간 아이돌 100회를 맞은 축하 사절단들을 저희가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뭐지? 어떤 걸까요? 아, 지금 뭔가 되게 뭔가 큰 게 준비돼 있는 대형 스타들이 지금 네. 네. 자, 저 주간 아이돌 100회를 축하해서 축하 왔다 갔다 하지 마. 아우, 김진 PD랑 미성 작가가 들어와서 갑자기 톤이 더 다운됐어요. 네. 이렇게 그냥 100회 중에 집어쳐,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이러다가 이룬이 올 수도 있어요. 이룬이? 끝나는 거야, 그럼. 아, 힘 빠져, 이룬이 오면. 자, 우리 축가 사절단 나와주세요! 첫 번째 사절단인가 보죠? 자, 과연 어떤 분들이 우리 주간 아이돌 100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. 안녕. 난 전 너무 기뻐요. 나는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. 왜 입만 정이네요? 아니, 김 대표님, 진짜 레인보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죠? 우리 지금 남성 팬분들, 장동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기다리는데 지금. 아니, 세이프 끝? 아니, 저희가 심지어 부활동 기간에 축하하러 왔는데. 아니, 너무 안 받을 수 있어. 너무 좋지? 너무 좋아. 완전 사랑하지. 우리야! 오빠는 너무 사랑했어. 너 엊그저께 너네 그 SNS에다가 다 같이 한참 밥 먹는 거 내가 봤다고. 이렇게 몽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솔직히 주간 아이돌이 이렇게까지 오래가지고 맞아요. 진짜. 어쨌든 이렇게 지금 비활동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활동 기간이 또 많지 않은 그룹이잖아요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분들이 네. 활동 기간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100회를 주간 아이돌을 100회를 맞이한 걸 축하해 주셔서 몽구까지 왔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좋다 좋아. 뭐 이렇게 먹을 거 있다고 해서 왔는데? 얘네 진짜 되게 야. 짜장면 또 안 나와요? 짜장면이 짜장면이 웬 말이야. 뷔페는 해줘야지. 100회인데 여러분들 네.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자꾸 올 때마다 뭔가 한 끼 해야지. 되게 헝그리한 친구들이다. 주간 아이돌 저는 듣고 와요. 이 친구들 보면 저 한참 배고팠을 때가 생각이 나요. 맞아요. 너무. 그런데 제작진이 얘기를 해주네요. 저희 100회를 맞이해서 우리 레인보우 친구분들께서 또 축하곡을 또 미리 또 준비. 아이고 네, 고맙네. 역시 무지개들이야. 네. 네. 신곡이라 그러면 이렇게 축하 자리에서 신곡을 부르면 잘 모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흥이 나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이 노래는 진짜 100% 흥이 나요. 맞아요. 그래요?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요 신곡을 방송에서 단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네요. 자, 그러면 우리 주간 아이돌 100회를 맞이해서 우리 축하해 주는 우리 레인보우의 축하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잠깐 좀 뽑아 주세요. 노래 한 번만 듣고 뒤로 가요? 하고 싶어. 야, 니네 여기서 연습을 하고. 저희가 이틀밖에 준비를 못했어. 이틀밖에. 레인보우의 우리 축하 공연 보겠습니다. 아, 그래, 괜찮네. 한 번만. 아,
아, 이거 이쯤 귀여운데, 이쯤? 아니요, 어, 귀여워요? 그리고 요거, 약간 요거, 네. 축제 분위기도 나고, 어? 괜찮네. 얘기하시다. 이거 뭐, 축하해주러 오신 분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. 네. 승아 형 좀 살이 찢었나요? 아직 바짝 먹더라. 네. 약간 가을 전원 느낌이에요. 지금 주간 아이돌 100회 두 번째 축하 사절단이 도착했어요. 괜찮아 여러분들. 하니까. 여러분들. 애들 진짜 웃기네. 아침까지 스케줄 하고 밤샘 촬영하고 여기 왔어요. 아니 진짜 누가 이제 저 터진 건 아니야? 아니요. 저 때리고 싶어요?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. 그래도 눈이 예쁘네. 많은 줄 알았는데. 아, 마이크. 아, 아 역시 우결을 해봐가지고 잘 챙기네. 아 주간 아이돌을 네. 축하해서 우리 또 아름다운 네 분의 네, 스크린 멤버 찾아주셨습니다. 이 조합 진짜. 친하네요, 되게 친해보네요. 네. 회사가 다르잖아요. 네. 네. 근데 데뷔 연도가 비슷해요. 네. 네. 아, 회사가 다른 한 달 차이로 데뷔를 해가지고. 누가 선배예요? 시크릿이요. 아, 시크릿이 한 년. 아. 누가 제일 나이 많아요? 제일 연도가 많아요. 아니야, 아니야, 저 연기도 잘하는데. 나이도 많다, 연기도 잘하는데. 어? 연기도 하는데 나이도 많아. 잘 봤어. 저는 이렇게 저희 주간 아이돌에 이렇게 두 팀이 찾아온 적이 없어요. 몇 번 있었어요. 예전에 그 포미닛하고 비투비가 아 맞아. 그다음에 그 뉴스처럼 아 그럼 다 두 팀 다 같은 회사는 나온 거네요. 이렇게 다른 회사가 이렇게 모인 건 처음이에요.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음악 중심 분위기야. 음악 중심 분위기. 1위 발표인데요. 이러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그 주간 아이돌에게 그걸 한 분씩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은 시크릿에게 주간 아이돌이란? 멤버들이 다 캐릭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주간에서 캐릭터를 얻고 갔어요. 어, 어떤 캐릭터? 저희가 잡아줬나요? 지은이가 사실 뭐 어디 가서 예능 못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예능 천연 미대달이다. 아, 좋은 수식어를. 우리 하나. 아이돌계에서 인기가 없지만 중년층에서 먹힌다. 이런 타이틀을 얻고 갔죠. 그럼 아이돌계에서 해봤잖아요. 네. 그러면 우리 레인보우한테는 주간 아이돌 어떤 의미입니까? 한 끼다. 역시 먹는 거. 회사가 어디서 ESP인가요? 네. 아, 빨리 10대가 지원이 됐습니다. 아, 그렇죠. 시크릿 얼마 안 됐잖아요. 네. 그 저희 방송한 지. 네. 근데 의리 있다. 네, 우리 또 나왔네. 진짜 네. 지금 바쁠 텐데. 이 주간 아이돌을 위해서 또 축하곡을. 네. 자, 우리 시크릿에 자, 우리 축하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들어도 좋아. 네. 근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오늘 100회라고 해서 두 팀을 모셨는데 뭘 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지금. 저희도 몰라요. 왜냐면 대본을 안 보여주세요. 이게 뭐 합니까? 그럼 뭐 해요? 밥 먹어야죠 뭐. 짜장면 좀 시켜주세요. 저희가 무슨 여기가 자금성이 아닙니다. 지금 주간 아이돌 100회 세 번째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. 아주머니들 방송 중이에요. 걸그룹 팀이 저희보다 더 아줌마스러운 그룹. 이러다가 남자애들 들어오면 아주 벌떡 일어날 거야. 자, 세 번째 축하 사절단 나와주세요.
제가 살다는 거예요. 포맨이시다. 야,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방송 보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 흥분하겠다. 야, 이게 지금 한국에 이게 지금 주간 아이돌이 알럽 스쿨이야. 남배우는 어디 왔어요, 남배우? 지금 연기하러 갔어요. 아, 우리 또 포맨이 또 저희 축하 공연을 또 준비를 했다고. 축하 공연 좀 볼까요? 야, 니네 이걸로 1등 했잖아. 야, 아련이 다 잘했다. 아, 가만히 있어. 오케이. 야, 얘네 1등 한 노래를 했다. 다 어떻게 해. 다행이라고 지금 뭐, 귤 먹다 왔니? 이거 핫한 색깔이에요. 아, 핫한 색깔이야? 자, 축하 공연 음악 주세요. 이름이 뭐예요? 그 부분 해주면 안 돼? 이거. 난 이 부분 좀 그렇더라고. 처음부터. 처음부터 해줘. 음악 주세요. 이름이 뭐예요? 전화번호 뭐예요? 전화번호 이름이 뭐예요? 전화번호 시간 좀 내줄게. 이름이 뭐예요? 전화번호 010 이름이 뭐예요? 010 010 아, 좋아. 자,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딴 갖다 봐. 뭘 봐? 아, 우리 현아가 또 태어나자마자 챙겨주셨어. 그러면 좋아요. 그거 합시다. 축하 노래 랜덤 퀴즈 대상 갑시다. 안 그래도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, 그 코너는 근데 아니 이번 랜덤 플레이 댄스는 MC들이 아이돌 춤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100회 특집에 맞게 특별히 미션을 드리겠습니다. MC분들이 제작진이 원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만 이 랜덤 플레이 댄스가 끝나게 됩니다. 그래요. 뭔지 모르겠다. 해봅시다. 네. 자, 음악 주세요. 나와, 잠깐. 나와, 잠깐. 나와, 잠깐. 나와야지. 아, 나와서요? 어? 아, 당연해야지. 머리 힘들었네. 아직 이제 또 들어가셔야죠. 맞아요. 자, 본인들의 자, 본인들의 음악이 나오면 앞으로 나오면서 가운데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자, 랜덤 블랙댄스 음악 주세요. 뭘 해야 돼, 우리가? 3, 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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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